뭐지 이 상쾌함은? 독감이 다 나았나? 역시 우리 비엔나들이 많이 응원해준 덕분에 독감이 다 나았어. 그렇다는 건 학교도 가야 된다는 건데! 아름아, 우리 독감 다 나았잖아. 빨리 이제 학교 가야지. 아, 네! 아니 아직 열이 있을 수도 있어. 오빠한테 한번 가보자. 학교 가기 싫어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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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뭐야? 아름 왜 그래? 나 너무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아. 독감이 아직 다 안 나왔어. 뭐? 뭐? 너 독감이 다 안 나왔다고? 그래. 야, 너 뭐 어제 마라탕 막 맛있게 먹었잖아. 아, 근데 열이 나는 것 같아. 열 나면 학교 가면 안 되잖아. 그래? 한번 재볼게. 열 나지? 야, 37도잖아. 완전 정상이야, 정상. 이 정도면은 학교 가가지고 영상 100개도 찍을 수 있어. 이게 어디서 이게 농땡이를. 빨리 준비해. 가방 메고서. 이대로 학교에 갈 순 없어. 열을 올려야 돼. 열을 올리기 위해선 온 집에 불을 다 키면 열이 오를 거야. 역시 아름이는 똑똑하다니까. 오늘 학교에 안 가겠어. 우선 그래, 화장실 불 먼저 키자. 화장실 불 역시 이렇게 꺼져 있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온도가 안 오른 거야. 자, 킨다. 빨리. 아주 좋았어. 자, 그 다음 이거! 이것도 불 아니야, 이거! 이거 켜야 돼! 네! 네! 아, 좋았어. 아주 만족스럽군. 아, 약간 해자가 필요한데? 아! 해자 발견! 거실 등이 엄청 많구만? 거실 등을 다 켜주겠어. 뚜루룩, 뚜루룩. 우와! 불 짱 많잖아! 나 해자다, 해자야!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. 그 다음에. 어! 거실! 여기도 켜야겠어. 다 켜주마. 아, 아주 온도가 잘 올라가고 있어. 좀 열 나는 것 같은데? 나 아직 부족해. 그다음 내 방. 내 방도 불을 켜. 좋았어. 그다음 마지막 우리 촬영방 다 켰다. 아, 근데 아직 부족해. 조명? 그래, 조명을 다 키는 거야. 우리 집에 조명이 4개나 있었잖아? 완전 좋다. 유튜버 하길 잘했어. 4개를 다 킨 다음에 짜잔! 전기세는 오빠가 다 낼 거야! 근데 아직도 부족해. 응? 내가 빛을 찾아간다. 이야! 야! 누가 와! 야! 따라올라라! 이 정도면 됐겠지? 열이 좀 나는 것 같아. 오빠한테 가야겠다. 오빠! 오빠 나 열 나, 열! 무슨 열이야? 아, 진짜 이거 또 꾀병이네, 진짜! 아니야! 빨리 제발! 열이 팔팔 끓는다니까! 팔팔 끓는다고? 어! 기다려봐. 열 나지? 40도? 야! 나 때는 말이야, 40도면은 밖에서 축구도 차고 막 그냥 우동 다 먹고서 막 이렇게 막 뛰어다녔어. 40도는 열이 아니야. 40도인데? 아유, 요즘 아이들은 그 약해가지고 문제야, 약해가지고. 그쵸? 아, 진짜 어이없네. 열이 40도인데 보일러 틀고 씻고 학교 가라고? 아, 보일러? 그래, 보일러를 트는 거야. 열이 더 필요해. 야, 더 올려, 더 올려. 제국까지 열이 더 필요해. 끄달렸다. 확실히 온도가 높으니까 금방 뜨거워지네. 덥다, 더워. 보일러 올렸으니까 물 온도가 올라갔는지 한번 볼까? 물에서 연기 나잖아. 손이 익겠어. 이 정도면은 학교에 못 갈 것 같아. 오빠한테 말해봐야겠어. 오빠 나 열나야. 아, 오빠 나 열나.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? 이거 진짜야. 오빠 열이 막 끊어진다니까. 끊기긴 하네 좀. 그치? 빨리 빨리. 아, 진짜 기다려봐. 자, 체험에 들어간다.
열 딱 많이 하지. 어디 보자. 50도? 나 때는 말이야 50도면은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양말 두 개 끼고 패딩 입고 학교 갔어. 추워가지고. 50도인데? 그래 50도는 열 나는 것도 아니야. 여기 어디서 50도 가지고. 야 빨리 가. 빨리 가가지고 꼭 뽑아 먹고 학교 가 빨리. 아 진짜 죽겠는데. 빨리 가. 아 말이 돼. 열이 50도인데 패딩을 입고 학교에 갔다고? 이렇게 열 펄펄 나는데 이렇게 더운데 조인이야 뭐야? 난 절대 못해. 내가 졌다. 학교 가야지. 코코아 하나 마셔야겠다. 와 그래도 코코아는 맛있겠다. 오빠 것까지 내가 다 먹어야지. 아 뜨거워. 뭐야 여기 뜨거워. 뜨거워? 이거면 열을 올릴 수 있겠어. 아 이건 뭐야. 옷이잖아. 코코아를 먹으면서 옷을 입는다? 완벽해. 이거면 열을 올려서 학교 안 갈 수 있어. 바로 코코아 먹어준대. 근데? 아! 우리 맞잖아. 오빠한테 있다가 치우라 그래야겠다. 덮어서 꺼! 야! 꺼! 녹아다! 와! 와! 완벽해. 다 됐어. 한번 마셔볼까? 어 열이 오른다. 우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. 그럼 바로 옷을 입어. 오 따뜻해. 아니 뜨거워. 덥다 더워. 좋았어 이대로 계속하자. 껴입어. 껴입을 수 있는 대로 껴입어. 아 후야 학교에 안 갈 수 있어. 다 입었다. 마지막 원샷! 아! 진짜 열 나는 것 같아. 아, 오빠한테 가볼까? 아, 오빠! 아, 오빠! 야, 뭐야! 학교 갈 준비 안 하니까! 이거 산타는 뭐고! 이 공주 옷은 뭐야! 이거 내 패션이야! 아, 어쨌든 오빠! 나 지금 열 나는 것 같아. 이번에 진짜 학교 못 가. 아 무슨 열이 나 또. 너 열 안 난다니까. 아니야. 빨리 제발. 아 진짜 알겠어. 오빠 깜짝 놀란다니까. 지금 학교 가면 사람이 아니야. 150도. 야 150도면은 오빠 라떼는 말이야. 엄마가 감기 걸릴까봐 온몸에다가 핫팩을 다 이렇게 막 아빠 발바닥까지 핫팩을 다 붙여줬어. 감기 걸릴까봐. 너는 그냥 학교 갈 준비해. 딱 좋은 온도야 150도면. 빨리 준비해. 뭐 150도에 핫팩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학교에 갔다고? 아 진짜 어이없네. 나도 핫팩같이 따뜻하고 더 열나는 거 없나? 아... 저기 있잖아? 그래 바로 이거야. 초코야! 초코 일로 와봐. 오 따뜻해요. 초코 일로 와봐. 일어나봐.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. 오! 초코가 털이 많아서 그런가 들기만 해도 따뜻하구만. 초코를 들고 운동을 한다. 하나 둘 셋. 야 아 힘들어. 하지만 이걸로 부족해. 초코를 따라해야겠어.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세요. 오 저기 움직이는 거 봐. 아 힘들다. 선생님 같이 가요! 사부님한테 50 노는 방법까지 알아봤어. 좋았어. 이 정도 초코 따라했으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겠지? 오빠! 오빠! 뭐야! 배가 들어온 줄 알았어! 초코한테 배웠어. 초코? 아직 그 문제가 아니야. 빨리 오빠 열 열! 열? 나 열 나. 열 안 난다니까 그러네. 이번에 진짜 못 간다니까 오빠. 1년제 300도. 300도? 뭐 조금 열이
당연한데 이 정도로 뭐 학교를 빠지면은 어?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빠져야 돼. 어? 300도인데 빠지지 말라고? 어 300도면은 그냥 물 한번 벌컥벌컥 마시고 왜 학교 가면 되는 거야. 어? 아유 진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심해. 빨리 학교 갈 준비해! 진짜 뭐예요? 밥만 닮았어도 좋았을 텐데.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게 뭔지 보여주겠어.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? 웃기지? 좋았어! 이야! 죽겠어! 어? 무슨 소리야? 2500도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너무 저체온이야, 저체온! 고체온이겠지? 더워 죽겠어, 떠 죽어! 무슨 소리야? 2500도면은 선생님한테 제일 그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. 2500도는 열 나는 게 아니야. 너 그러다 죽겠어. 운동 좀 하고 막 해가지고 좀 몸에 열 좀 올려! 진짜 어이없다. 언제부터 이렇게 학교에 진심이었다고. 이제 다 끝났어. 학교에 가야 되겠어. 어? 태양? 그래. 저것만 있으면 학교 안 갈 수 있어. 자! 좋았어. 태양아! 나에게! 와라! 좋았어! 바로 있어요! 대박! 점점 뜨거워져라! 이리 와! 영차! 영차! 뜨거워져라! 오빠! 어? 이제 진짜 학교 못 가! 아 무슨 소리야! 너 열 하나도 안 난다고! 열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봐! 너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! 너 여기서 열 안 나면은 너 학교 바로 가 그냥. 오케이 알겠어. 1억도! 야, 너 이렇게 아팠어? 어 엄청 아팠어. 야 너 이렇게 하면은 학교 가면 안 돼. 야 빨리 그 밥 먹고 약 먹고 쉬어 푹 쉬어. 푹 쉬어도 돼?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푹 쉬어. 예 오늘 학교 안 간다. 그래 날 때까지 푹 쉬어. 날.